이게 좀 날씨가 좀 춥기도 하고 기타의 컨디션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실 중간대를 한번 했단 말이죠. 그때 CD 60SC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359,000원인데 8.5를 받아갔어요. 잘 받았네. 네, 그게 이제 바디 드레드넛에서 이제 콘서트로 가기만 한 건데 그게 약간 바디의 사이즈라든가 기타 컨디션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의 그런 조금 뭐랄까 저희의 환경적인 연주하는 부분.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 489,000원짜리 스펙을 살펴보면요. 인도네시아 원산지에 101cm 전장, 100mm 두께, 74mm 12플랫 2플랫, 콘서트 코드웨이의 솔리드 스프루스 탑이고요.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바디, 이지 투 플레이 프로파일, 마호가니 4개입니다.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로즈우드 브릿지에 크롬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42.9mm 너트, 누본 넛이고요. 320mm 지판공률 반지름에 20프렛, 스케일 길이는 643mm, PC맨의 프리시스 시스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IC스보다 한 단계 높은 프리시스 픽업.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기대가 되네요. 무게를 저희가 미리 써놨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무게가 가볍게 느껴져요. 맞아요. 큰일입니다. 자, 무게 몇내몇 984. 바뀌었네요. 아까랑 바뀌었네요. 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시간 거보다 가볍긴 하거든요. 그래요? 아니에요? 아닌가? 우와! 야, 오늘, 정확도가 장난 아닌데요? 20g, 10g이에요, 지금. 장난 다음번 아닌데? 퍼펙트 하겠는데? 그러게. 이 추세라면 퍼펙인데? 저는 큰일 났네요. 1.85. 명시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안 좋은 것 같은데, 같아요. 뭐가 야, 별로 안 오늘 좋네. 큰일이네요. 네. 삼재인가? 갑자기? 갑자기.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아까 그 친구보다 확실히 위가 열렸네요. 네. 나쁘지 않은데요? 네, 괜찮아요. 뭔가 60SC가 고등교육 받고 머리가 확 열린 느낌이랄까? 위에가 확 밝아졌어, 네, 그러네요. 느낌이.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다채롭고 확실히 재료가 많아졌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60SC 모델을 약간 좀 직선적이고 투박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배음도 많고 흩뿌려 놓은 듯한 그런 네. 맞아요. 예쁜 사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핑거로 한번 앰프 사운드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볼륨 조금만 더 키울까요? 네. 팬더가 앰프 밸런스는 참 괜찮아요. 왜곡이 적어요, 확실히. 좋아요, 네. 역시나 날쿠스틱의 매력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한결같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좋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중가대에서 출사표를 던질 만한 정도의 사운드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네. 그 뭐랄까 자기만의 색깔도 있고요. 네네네, 네, 확실합니다. 괜찮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저희가 화사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통 화사함은 아래 위가 이렇게 들린 사운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미들떼기 믿을 때 있어요. 있어요. 있고 맞아요. 위에가 다시 올라가는 맞아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의 그런 맞아요. 약간 고집스러운 그런 사운드가 좀 느껴져요, 미들에서. 어쨌든 사운드는 확실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 다채롭고 다양하고 맞아요. 네, 듣기가 좋네요. 요거는 어떤 연주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랜만에 화 들려드리겠습니다. 화! 네. 하나!
하나. 꽃. 네. 앵거 아니고요. 네, 오늘 괜찮으시죠? 컨디션? 별로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오늘. 네. 네, 한번 시들시들한 꽃 한번 보여주세요.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예, 잘 듣고 왔습니다. 아우. 아유. 오랜만에 들으니까? 멘트 깨질 것 같네요. 우와. 네, 아유. 여러 번의 시도 만에 겨우 성공하신 화 듣고 왔습니다. 힘드네요. 네. 우와.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 절평은 480화의 브리들러브 오레곤 콘서트 CE 모델이었습니다. 오레곤. 네. 여기 이제 뭐, 김길도르님이 저희의 그, 무게대전에 대한 새로운 포맷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무게대전이 전적 승무패 승률 변환 점수 퍼펙트, 새로 무승부와 변환 점수제를 도입하셨다고 합니다. 변환 점수는 승패 상관없이 정확한 무게를 맞출수록 점수가 높아지는데 3점 이상이면 점집 수준이라고 하네요. 1점이 운이 좋은 타입, 50g 이내로 무게를 맞추지 못함에도 승리한 경우, 2점은 50g 이내로 무게를 맞추는 빈도가 전체 승부의 2분의 1 정도, 거의 모든 무게를 50g 이내로 맞출 때 3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변환 점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슬로 스타터 이누님입니다. 승률 꼴찌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30.8%네요 승률이. 명음 씨는 지금 55.6%고요. 네, 하지만 오늘 쭉, 쭉 내려가실 예정입니다. 네. 아, 그리고 여기에 잡았다 요놈님, 이것도 역시 VTC 그 픽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대화식으로 각색을 해주셨네요. 엔지니어 팀장님, 머트루드에는 VTC도 사운드가 잘 뽑히는데 마호가니엔 상성이 잘 맞지 않아서 앤썸을 설치해봐야겠습니다. 기획팀, 그래요? 어떤 게 더 상위 모델이죠? 엔지니어, 머트루드입니다. 기획팀, 아, 상위 모델이 VTC 쓰는데 하위 모델이 앤썸 쓰는 게 말이 안 되죠? VTC로 맞춰보세요. 엔지니어, 아, 그게 그렇게 쉽게 맞춰지는 문제가 아니라 기획팀, 예산이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한줄평 프론티어 지몬미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뭐 이런 음모론을 충분히 제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VTC가 사실 뭐 픽업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기보다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그런 그렇죠. 네, 모종의 어떤 그런 게 있었지 또, 않을까? 네, 제작 과정에서의 그런 뭐 네. 다분히 있을 만한 그런 그렇죠. 네, 음모론을 네, 각색으로 재밌게 풀어주셨습니다. 한줄평 아, 점수 아니 이거 점수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영웅씨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날쿠스틱의 사운드가 앰프 사운드와 변함이 없다. 고집스러운 화사함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미들의 아직도 정체성이 남아있는데 그게 사실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보다는 점수가 올라가겠죠 아마. 네, 점수 몇 대 몇? 7.5, 8.0.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확실히 중가 때가 조금 더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48만 9천 원짜리 기타가 두 대가 더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다 같은 가격이죠. 네. 여기서 점수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계속 이 점수로 갈지 이걸 또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번 시간이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였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레드넛 콘서트 컷어웨이로 쉐입이 바뀌네요. 쉐입이. 네, 쉐입이 바뀌면서 또 사운드가 어떻게 달라질지. 왜냐면 우리가 쉐입만 달라진 것 같고 1.5점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맞아요. 아까 네, 그 35만 9천 원 그 기타에서 이번에도 좀 큰 변화가 있을지도 으흠.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드레드넛으로 바뀐 CD140XSC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